77쪽 역은 최난간하니 기비서야 황대실비하야 포함말리하야 무소불류하니 기실은 시구자 복서라 불필지설리요 상수를 역하설이니 초불증체여 일편이란 목근간역의 견득성이니 본무허다 노명이여는 다시 후세에 일향망의 증감하야 변요작일설이 강통기의하니 소이성인경지 육견불명이라 차여해역에 지시첨허자 거하야 앙파의례 변득이여를 금리는 해역에 내거첨타실자하야 각시 차타주 이기의 설료하고 우공혹자 일설이 유이파지하야 기세부득불지리하고 갱비일설이 호인지하야 설천설만 후대 여역으로 전불상간하니 자서분신한 간저물이라 불가장소교 거설이요 오 불가장 대화 거설이니라 역은 난간하니 불비타서라 역에 설일계물후대 비진시일계물이님 여설용은 비진용이라 약타서즉 진시실이니 효제변시효제요 인변시이니님 역중엔 타요 불가효천이라 역을 난간하니 무괴 언어가 형용득이라 개효사는 시설계 영상이니 제나리에 무소불포니라 간역의 수착사일간 일괴니 일일간 괴사탄상하고 양일간 육효하고 일일통간이라야 방차세니란 오알화정이 하격에 이래 지간일효허님
사물사성 일변동착하야 변도성 변하니 여하간 일효득이리요. 우알선치 건곤익괴상하야 간득포능류즉 후면의 계유통로니라. 역은 최난관하니 추역은 보기가 가장 어려운 글이야. 추역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미서야. 왜 그러냐면 글된 것이 즉 추역이라는 책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광대실비라는 네 글자를 좀잘 주목해 보세요. 광, 넓고, 크고, 실자는 다 실자지요. 넓고, 커서 다 갖추어 있어.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어서 포함 말리하야. 광대실비하야 포함 말리라. 포함한다 그러지요? 만 가지 이치를 다 포괄하고 있어. 그래서 무소불유하니 두지 않은 바가 없으니. 이 주역이 보기 어려운 것은 한 가지 이치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만 가지 이치를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기실은 시 고자 북서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실은, 그 실상은 옛날에 복서, 점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이에요. 불필지 설리요. 반드시 단지 이치만을 해설할 필요가 없고, 상수를 역가설이니, 상과 수도 또한 설, 가설이니까 이야기해야 될 것이니, 초불증체여 1편이라 애시당초 일찍이 한 편으로 막힌 것이 없었어요. 막히지 않았었어요. 모 근간력에 내가 근래의 주역을 봄에 견득 성인이 본무허다 노념이여라. 견득은 보고서 얻었어. 보고서 알았다는 뜻이니까 성인께서 본래 허다한 노념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보아서 알았어. 노념이라고 읽는데요. 노념은 노력하고 아주 고심하는 거예요. 즉, 이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 자연이언으로 된 것이지, 옆으로 그렇게 고달프게 고심하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거. 그렇거늘, 자시 후세에 이로부터 후대에 일향망의 증감하여, 한결같이 그 망령 띈 뜻으로, 즉, 함부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증감을 가했어. 거기다 더하고 빼고 그랬다. 변요작 일설이 강통기아니, 그래서 문득 그 일설을 지어서, 자기 개인 주장을 지어서, 강제로 그 의미를 통하기를 요구했어요. 그러니, 소위, 성인 경지 유변불명이다. 이것 때문에 성인께서 역경을 지으신 본지가 더욱더 분명해지지 못하게 되었다. 자꾸 후대 학자들이 거기다 자기 설을 가지고, 자기 견해를 가지고 가감을 했기 때문에 성인의 본지마저도 점차로 흐려지게 되더라.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것 같으냐면, 주역을 공부하실 때, 일단은 경을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서인 주자본이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차, 여, 해역에, 그리고 또 주역을 해설하며 지시, 첨, 허자거 하야. 문제는 허자거예요. 허자라는 것은 가설적으로 꾸며놓은 상이 됐으니까, 허자를 첨가해서 거하야 영과의례 변득이하라. 그러면은 지나면서 사실은 허자를 가지고서
봐야만 그 의미를 터득할 수 있거늘 금이는 해역에 내거 첨타 실자하야 각시 차타 주기의 설류하고. 그런데 원래는 이게 그 허자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상을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상이라는 것은 가설적으로 상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내야만 될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주역을 해설함에 곧 그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글자를 집어넣던 얘기 아니면 실물을 갖고 넣든지 아니면 실제 일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들려고 하니까 각시 차, 타, 주, 기의 설유하고 문득 그 사람이 주, 기, 자기의 뜻을 지어서 그걸 빌려다가 해설을 하려고 하고 자기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 입장을 가지고 풀이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 공, 혹자, 일설이, 유, 이, 파지하야 또 혹자의 일설이 혹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 일설들이 유이파지 그것을 파 격파함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기세 부득불지리하고 그 형세가 부득불지리 지리멸렬하다고 하잖아요. 자꾸 옆으로 흩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갱이 일설이 호 인지하야 또다시 일설을 가지고 호지 인지 그 얘기를 더 자꾸 보호하고 깎아내리고 깎아내려서 설천 설만오대 천가지 학설도 나오고 만가지 학설도 나오되 여역으로 전불 상관하니 역과 더불어는 완전히 서로 간여되지 않게 됨. 그래서 이 주역을 참 이 사람이 풀이한 거 보면 이렇고 저 사람이 풀이한 건 저런데 정말 각자 각자예요. 이 번역서들도 다 몇 것만 훑어봐도 금방 다 달라요. 저마다 다르거든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 원문을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참고로 보십시오. 제가 막히는 부분도 왜 거기서 막히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서 본시 난간점이라 이 주역이란 이 글이 본래 보기가 어려운 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불가 장 소규 거설이요. 장자는 가질 장자예요. 작은 교묘한 소규 즉 조금 교묘한 것을 가지고서 풀어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신기한. 주역을 공부할 때 신기함을 좋아하지 말라겠거든요. 신기하다는 거는 야 그런 것도 있을까? 아주 이상한 거 곡을 가지고 하는 건 이제 소교라고 풀이한 거예요. 소교를 가지고 해설해서도 안 되고 우 불가 장 대화 거설입니다. 또 대화 큰 이야기를 가지고서 풀어서도 안 된다. 여기 소교 그다음에 대화 앞에 장자는 가질 장자예요. 써이자와 같은 의미예요. 불가의 소규의 거설, 불가의 대화 거설 그렇게 쓰는 말 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교묘함, 그 다음에 크게 떠벌리는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주역을 풀 수는 없다. 결국에는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답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묵식 심통이라는 말 들으셨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역 공부하는 법인 것 같아요. 말로 이렇게 떠들어갖고 쉽게 들 것도 아니고 아 저런 위치가 저런 형상에서 어떻게 저걸 적용해야 될까 가만히 해서 마음으로 통하는 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은 난간하니 주역은 보기가 어려우니 불비 타서라 다른 글과 비견할 수가 없다. 역에 설 일개무로되 주역에서 한 개의 사물을 해설하되 한 개의 사물을 말하되 비진시 일개무리 그것은 참딘 하나의 물건은 또 아니에요. 여 설용은 마치 용을 해설하는 것 같은 데는 비진용이라
참으로 용이 아니에요. 용이라는 형상체를 들어 쓴 거지. 약, 타서, 즉, 진시, 실이니, 다른 글 같은 데에서는 참으로 실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논어라든지 이런 데서 효제를 말할 때는 변시 효제요. 이것이 문득 효제에 대한 도리예요. 인 변시 인이니, 인은 또 문득 인이니. 역중엔 다유 불가 효차라. 그러다 보니까 역 속에는 다유 많다요. 불가 효처. 아, 알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역에서 얻는 것은 상입니다. 그죠? 첫째 상이랬잖아요. 상 뒤에는 이치가 있는 거고 그 뒤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상황을 옛날 선조들이 겪었던 걸 가지고 해설을 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입장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역을 난간하니 역은 보기가 어려우니 무개 언어 가 형용되리라. 언어로서 형용할 수 없는 게 있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개 효사는 대개 효사는 효의 효풀이한 거죠. 효사는 시 설계 영상이니 이것은 영상 그 상 그 상의 그 영을 해설한 거야. 그러니 제 나리에 곧 그 속에 무수 무소 불폰이라 포괄되지 포함되지 않은 게 없어. 384효라고 하지만 384가지의 그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해설을 한 거야. 포괄되지 않은 게 없어. 간역의 수착 4일간 일괘니 요 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역을 볼 적에는 반드시 4일 동안에 한 괘를 봐라야죠. 예, 즉 주역을 한 괘를 공부할 때 네 토막으로 잘라서 보라야 그거를 잘 한번 보시죠. 1일간 괘사 단상하고 첫째 날은 괴사와 단상을 보고 네, 둘째 날, 셋째 날은 육효를 보고 육효를 왜 볼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효라는 것은 여기부터 이렇게 세 개씩 올라가는데 이게 전체 합해진 이게 상황의 형, 여기 상의의 상, 상인데 이 상이 여기부터 점차로 진행되어가는 순서예요. 요렇게 진행 가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첫째 날은 이틀 걸쳐서 상을 본다니까 아래 여기 내괴에서 변화되어가는 조짐을 보고 그 다음 날은 위에서 이제 변화되는 조짐을 보고 그 다음 날이 이 전체의 변화인 걸 보라. 그래서 4일 동안에 주 한 개를 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잘 기억해 두세요. 양일간 육효하고 이틀에 걸쳐서 육효의 변화를 보고 2일 통관이라야 마지막 날은 통관 전체적으로 통관해서 봐야만 방 자세니라 바야흐로 자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다음 주에 공부하실 때 꼭 써먹으세요. 5월 화정이 하격의 1일에 지간 이료하니 그런데 이 윤화정 선생은 화정은 윤화정이거든요. 윤화정 선생은 하격의 주역을 공부할 적에 하루에 이 효 하나씩만을 봤어요. 이 하나씩 보다 보면 어떤 패단이 있을까요? 이 하나씩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올라가지만 한 나흘 다섯쯤 되면은 이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변화되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자는 요 윤화정 같은 방법은 택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차 물사 성 일편 동착하여 이 물사가 이 사물과 일이 성 일편 동착 한 조각 조각이 동착하여 움직여서 부착이 되어 가지고 변도 성편하니 합해져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한편 움직여서 만든다는 얘기를 뭐냐면 한효가 모아서 한 배가 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 여하간 이류들이 어떻게 그 한효만을 보고서 배를 전체히 파악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되짚어서 보시면 주역을 볼 때는 사일의 한 개를 봐라. 첫째 날에는 그 괴사와 단 상을 좀 보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육효의 흐름을 보고, 마지막 날은 통치력으로 살펴봐라 이거죠. 그리고 또 여기 윤화정의 방법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왈 선취 건곤 이괴상하야. 우선 건괴 곤괴 이 이괴 두 괴에 나가서 간득 본의로 하면 그 본의를 보아서 터득한다면 그죠? 주역 전체에 어떻게 보면 건고는 천지의 이치니까 천지의 이치를 꿰뚫어 본다면 그 말이에요. 후면의 계유 통로니라. 그 뒷면에는 다 어떻게 봐야 될지 통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괴와 곤괴에서 얻어야 돼요. 방법을 얻어야 돼요.